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군데군데 지금 붕괴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앞으로 다행히 원전 수출에 좀 청신호가 보이긴 보이는데 신정부의 그 새로운 원전 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시고 학계에서 오래 그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말 그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군데군데 지금 붕괴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원자력 전체 산업 매출액이 2016년에서 2020년 대비 20% 가까이, 그리고 원자력 학생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5% 이상 지금 현재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 관련된 전공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야의 학생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좀 동요되고 있었죠? 예, 동요가 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 분야로 가면 사태는 더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자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6% 감소가 되었고 협력업체가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협력업체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한수원 자체도 보면은 지금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의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지금 현재 7,300억, 천지 1, 2호기도 거의 1,000억이 지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신한울 3, 4호기 뭐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연구원에 의뢰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29조에 달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임 정재훈 사장은 배임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또한 수출 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로 인해서 원전 전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수십 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 동안은 한 건의 원전 수출도 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남의 집에 가서 사러 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코미디였던 것이었죠. 앞으로 다행히 K방산과 더불어 동유럽의 원전 수출에 좀 청신호가 보이긴 보이는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수원은 지난 5년간 그래도 그 물밑으로 꾸준히 수출 노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신정부의 그 새로운 원전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유럽에 진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나 폴란드가 조만간에 몇 가지 그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원전이 경쟁력이 건설 공기를 지킨다거나 또는 그 예산을 지킨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크게 노력을 해서 좋은 소식을 들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좋은 뉴스를 그리고 관련된 원전 산업계에는 좋은 좀 일거리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또한 지금 산업부가 추산한 결과 지금 한전에 지금 올해 적자가 30조 이상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중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관련된 LNG라든지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남으로써 그동안 봤던 손실액을 산업부에서는 10조 이상으로 지금 이제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부 관련된 공무원들 중에 관련된 공문서 위조로는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
해악을 미친 정책 미스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이런 탈원전에 대한 모든 부담은 기업과 특히 국민들에게 지금 전기료 인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선도해왔던 원전 기술이 과연 우리가 선도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2012년도에 개발됐던 APR-E+ 기술 이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자력 그동안의 미완의 제품이었던 원자력 냉각제 펌프라든지 원전 개척 저설비라든지 설계용 핵심 코드 등의 미자립 핵심 기술을 적용하는 100% 한국산 원자력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을 사용해야 될 것 우리 신한울 3, 4, 5기가 그동안 못해서 이 APR 플러스 관련된 이 원전 기술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미래 원전 산업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해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신한울 3사는 지금 법을 지키면서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그 준비를 따라서 착공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로 개발한 국산 기술 펌프 그다음에 그 MMIS 그리고 컴퓨터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그 무너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서 올해 안에 또 발주할 수 있는 주기기가 아닌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큰 주기기라든지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무너진 생태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네, 이 한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네, 예,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도 그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SMR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SMR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많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안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관련된 정책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다행히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 한 약 4천억 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추가로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예타 사업 또는 사업자의 직접 투자 등으로 풀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쪽에서도 그 규제의 선진화를 통해서 SMR 규제가 제때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